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여기서 말씀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진 소망이 많은 것일 수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저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이 땅에서 뭔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까 믿어보려고 어떻게 믿어야 하나,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고 잘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이제 또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삶든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이 먼저 주어지죠. 목적이 먼저 주어지고 그 목적 때문에 행합니다. 그렇죠? 그 목적 때문에 행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망은 결국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 중에서도 생명의 부활이어야 돼요. 생명의 부활이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넉넉히 대답할 것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그럼 여기서 말한 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선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선이라고 말하면 뭔가 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로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이루고자 할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을 행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하다, 의롭다 말했고 사두개인들은 선한 행함, 어떤 구제, 물질로서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것이 선하다고 말했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식적으로 알 때 선한 것,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 생명과 의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구제 사업을 하면서 물질로 선을 행하는 거냐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냐 모르겠으니까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선한 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묻는 것하고는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선한 것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은 그는 어떤 육적인 선을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육적인 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 더더욱이나 육적인 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육적인 선을 행하려고 애쓰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처럼 뭔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서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칭찬받고 하늘에 상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구제사업에 쓰고 선교사업에 쓰고 그렇게 할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말씀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또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세 가지가 내 안에서 육적인 생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똑같이 이 모든 것은 다 내 육적인 생각 속에서 무엇인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까 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선은 누구에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선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건 의가 아닌 거예요. 곧 말해서 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 것도 의가 아니고 선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 청년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딱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한 말이 20절 말씀에 이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열심히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내가 열심히 잘 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12일도 했고요. 성수주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나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교회 공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있고 너무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있고 때가 되면 또 전도도 하고 있고요.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청년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 내게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한 것과 같은 마음을 그분이 만약에 그 안에 갖고 있다면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행했다고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회 생활의 열심은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 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교회 열심을 하고 있는 것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이것을 내가 진정 선으로 의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가 정말 이제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그 청년이 행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왜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청년의 주인이 여호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물질이 그의 소유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만큼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고 말한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선한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하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선은 생명을 말하고 있고 악은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로 모신다면 그분 앞에 늘 순종하는 자요. 그 생명으로 늘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게 네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육체, 물질, 이것이 네 주인이 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우리가 대표적인 십계명이지만 이 모든 것을 딱 둘로 함축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할 때는 네가 주인으로 삼는 이 물질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먼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그때 당시에 헤롯이 세금을 너무 걷어들여서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네 소유의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만족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위의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을 내면서 할렐루야하고 교회에서 쫙 하고 교회에 대한 헌금을 턱턱 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정작 가난한 자에게 정말 고통하는 자는 내가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옆에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싫어하니까 아우 싫어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탁 잘라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분배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교회 가서 봉사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 예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어찌 그것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또 내게 있는 물질이 아까움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치기를 기꺼이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혜 받게 되면 주의 종에게 나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주의 종을 섬기게도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봉사하기를 즐거워서 막 봉사해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또 형제들을 섬기고 싶어서 막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서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뻐서 충만해서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사랑하는데 인색해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헌금 내는데 인색하고 아깝고 이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아멘. 과부 둘렙돈이 내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과부 둘렙돈의 헌금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의 전재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저의 전재산을 바쳤어요.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번, 딱 한 번 먹고 끝날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주라고 말해. 자기와 아들과 둘이 먹고 그냥 딱 끝나버릴 그 양식, 단 하나 남은 그 양식을 엘리야가 가서 나에게 주라고 말할 때 그 과부가 아니 지금 이거 지금 우리 둘이 먹고 끝내 이렇게 부족한 양식을 당신한테 좀 우리 먹을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드립니다. 왜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부의 믿음은 거기에 어떤 한 줄도 기록된 것이 없지만 그 과부의 믿음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얼마만큼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냐는 거죠. 자기의 전부를 드렸을 때 그 과부는 가뭄이 다 지나도록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렇게 헌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있는 가장 귀한 걸 다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저는 있어요. 가장 귀하다는 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 갖다 드릴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인색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셔서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드리고 싶어서 정말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갖다 내어놓은 것이 바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선을 행한다면 그 선행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해를 받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그와 같이 정말 영혼들을 돌아보면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영혼들을 대한다면 나한테 악을 품은 사람도 친구가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 말도 웃는 얼굴에 침묵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선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사람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다 이루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여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나에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그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선, 바로 그 생명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네가 온전케 하고자 하면 그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걸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셔야 해요. 내 실력 또는 내 지식 아니면 내 방법,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만약에 주인이 되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주,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문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생각도 없고요. 내 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서 구름이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그들이 쓴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면 움직이고 성령님이 나로 머물게 하시면 머무는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하시면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왜 안 될까? 안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고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으면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은요 생활이 되셔야 합니다. 삶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이고 집으로 가면 내 생활이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삶이 바로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삶, 주님이 생활화된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말하면 생명이 내 안에 온 거잖아요. 그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행보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나쁜 짓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나하고 함께 하면 예수님한테 다 묻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도 상황에서 일어난 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가면 주님하고 하루를 사니까 행복한 삶인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겼어도 예수님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요? 하지만 이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을 행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을 행하는데 혹여라도 그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혹 고난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래요. 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가서 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밖에 없어요. 선한 일만 행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병이 난 사람, 눈이 뜨진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너의 주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그분이 정말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준 많은 기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진정한 생명, 진정한 선을 발견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죠. 근데 진정한 선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진정한 선을 가진 자요.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십자가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진정한 선,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환영을 하든 안 하든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율법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그 청년처럼 우리 모두가 영생을 원하고 있어요. 생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를 따라서 하거나 어떤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육적인 선행이 아닌 진정한 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가졌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내 목전 앞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 단 한 분 선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아멘.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주님 주관하세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알게 하시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구하게 되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구하게 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아멘.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사단이 찾아와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하나님, 내 육체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온전히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세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도 의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래서 의사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의사가 나를 고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아멘. 네.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고칠 수도 있고 어떤 때로는 의사의 손을 빌려서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라는 거,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나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맡기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선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서기관처럼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구제 사업을 했다고 해서 선이 나오지 않죠.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세요. 정말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육의 선이냐 아니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선이냐, 그거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정말 그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느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느냐, 그걸 보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세,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이거가 나를 두렵게 하면 그것은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회개하시고 쫓아내시고 생명으로 내 안에 채우도록 기도하셔야죠. 아, 나는 몰랐는데 얘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사망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회개하셔야 돼요. 쫓아내시고 생명이 주인 노릇을 하도록 바꾸셔야 합니다. 육체가 아플 때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이 되셨고 의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어떨 때 선이 되고 의가 되셨어요? 죽어야. 그분이 죽지 않았으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시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냈고, 그분이 바로 선이심을 드러낸 사건. 그래서 선도 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선이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선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반드시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려요.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내가 정말 두려움이 없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두려워 안 합니다. 하늘의 권세자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라도 내 앞에 권세자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하지만 누구한테 굴복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야. 내 앞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그를 내 머리 위에 권세자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는 것도 누가 나에게 침을 뱉을 때 참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냥 내가 비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생명이 나오니까 그 선이 나오니까 참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털 깎는 양처럼 그들 앞에 그냥 그대로 순복한 거예요. 바리새인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죽인 사망 권세 앞에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버릴 권세로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냥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분은 자기를 버릴 권세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버릴 권세로 버리는 거예요. 죽을 권세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죽기 싫은데 죽는 거 말고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줄 때 어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져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왜? 내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져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래서 나는 떳떳해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는 오직 단 한 분 선이신 그분 앞에 순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그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해서도 당당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 빌어봐 이거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뭔가 부를 줄 수 있고 명예를 줄 수 있고 뭔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들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해요? 그 권세를 너에게 준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빌라도가 놔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 빌라도 앞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녀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은 일을 해도 당당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굴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비굴해지기 싫어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끌리는 거 싫어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굽히기 싫어해요. 하지만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지 거 버려도 괜찮아. 근데 이까지 내 육체의 자존심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이까지 자존심? 오케이. 너한테 절해야 돼? 해줄게. 너한테 굴복해야 돼? 굴복해줄게. 하지만 나는 이미 너보다 더 뛰어난 권세자야. 이거 이 안에서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권세가 무슨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권세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어요. 믿으세요? 아멘. 정말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그 권세를 가졌지만 내가 네 앞에 굴복해 줄게. 그러면 내가 항상 어디에 가서나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에 들어가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두렵게 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해서 아부를 하고 잘 보이고 싶어 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당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늘 싱글벙글 웃고 모든 것에 감사하느냐? 신기하잖아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나에게 신기해서 묻는 자들이 올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만큼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로 딱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데 당신은 이럴 수가 있을까? 열심히 핍박을 했는데 핍박을 하고 나도 전혀 끄떡 없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짓누르고 짓밟고 나중에 저를 핍박한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짓누르고 내쫓으려고 해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게 어디서 왔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면 장점이 더 드러나더래요. 저는 장점이 드러나는지 어땠는지 모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장점이 더 드러나고, 나를 죽이려면 내 안에 있는 기름부음이 더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높아지더래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저를 핍박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제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요. 주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것뿐이에요. 주님이 짓밟히라고 하니까 짓밟힌 것뿐이에요. 주님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한 것뿐이고, 구하니까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침을 뱉어도 그냥 잘해주게 되니까 수지 맞는 건 저예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안에 받게 되고지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원수도 사랑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야 정말 이거구나, 완전 횡재한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횡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죽어주세요. 그냥 버려주세요. 그냥 잘난 척하는 사람 있으면 잘났다고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가진 생명을 가진 자, 요만큼도 쭈그러들지 마세요. 육체의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의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왕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예요. 누구도 세상에 있는 걸 다 줘도 가질 수 없는 생명을 나는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맛을 알죠. 사과 먹고 사과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혀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생명을 맛보면서도 생명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그 생명을 나한테 주고자 함인데 그 생명을 맛보면서 생명을 맛보는 삶을 살지 못하면 문둥병자예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생명을 맛본 게 얼굴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근심의 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얼굴이 해처럼 빛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쁜데 사랑스러운데 눈빛에서 그 사랑이 안 나가겠어요? 미움이 나가겠어요? 입에서 미운 말이 나가겠어요? 아니면 사랑의 말이 나가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심고 사랑을 심고 선을 심어서 선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갈라디아서 뭐 5장의 성령의 열매 막 외우고 그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은혜를 알고 내가 죽고 그냥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생명을 늘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은사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져요. 경험하지 않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과 맛을 모르면서 사과 맛을 말할 수 있겠어요? 장님이 색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빨간색을 본 사람이
빨간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의 파랑색을 본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귀머거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소경으로 보셔야 해요. 귀머거리로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뜻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 같고 성경이 해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게 성경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면 성경은 성령이 열어주세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이 나의 주로 올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벌써 그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을 주로 모신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죠. 그렇죠? 예수님을 당연히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장님이니까 왜? 이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서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율법을 잘 지킬 만큼 거의 가까이 왔는데 99까지는 됐을지 모르지만 진짜 일이 안 됐을 때는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의 가까이 왔지만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롭다고 생각한 이것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교회 생활했고 이만큼 뭘 했다는 사람들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그가 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행한 걸 했음으로 인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이 죄에서 나를 건진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인내와 어떤 주님 안에서 봉사와 섬김과 어떤 신실한 많은 것을 한 거 좋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된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주인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의 생명을 먹어야만 사는 그러한 아담이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 그는 그 많은 수고와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고를 하기보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그 생명을 사모하고 있고 그 생명을 매일 맛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매일 맛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때 그 생명의 맛을 봤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맛을 보는 사람은 구원의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주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셨네 다 맛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이러면 이런 자유가 오고요, 이런 기쁨이 오고요, 이런 감사가 오고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핍박을 해도 히히,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는 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정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아는 거예요. 에? Discernment, 분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누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전혀 판단받지
아는 거. 그 사람이 판단을 했어도 나는 거기서 당당하고 자유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근심. 그런 세상에 일어난 일들로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따라오는 게 근심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을 해서 18절을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담대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가 칭찬받지 않았고 존경받지 않았고 버려졌고 조롱받았고 내쳐졌어요. 죽기까지. 하지만 그분은 당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어디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과 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이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도 다 내어 쫓는 거예요. 두려움 있으세요? 내어 쫓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두려움 없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장이 되어지면 두려움이 와요. 내 생각이 두려움을 줘요. 내 판단이 두려움을 줘요. 내 지식이 두려움을 주고요.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세요. 온전한 사랑만 붙잡으세요.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생명의 사랑, 그걸 붙잡으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요.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조금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근심을 해도 세상 것 때문에 근심을 하면 그 모든 것은 사망으로 이른다라고 말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근심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심을 내가 끼어차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 근심을 한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나의 주, 그분의 생명.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근심은 십자가로 가져가서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그 온전한 사랑만 붙잡으면 주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다 해결해 주시고 나는 담대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내어 쫓아서 당당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당당하신 것처럼 나도 당당하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할 때 그것을 능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을 받는 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첫 수레배 안 불러요. 금방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 그렇구나.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섬겨야지.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쓰니까 난 그 생명으로만 살리라.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난 두렵지 않아. 아멘? 말씀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만 붙잡고 계속 예수님하고 하면 그 온전한 사랑이 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니까 점점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피천한 자리에 가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을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를 막 자랑해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안 부러워요. 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 생명이 충만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배부르니까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잘 안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요, 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가지만 달라, 뭔가 달라, 뭔가 있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소망에 대해서 묻게 되어져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같은 사람이 거기는 아니야 그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사울왕이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왕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신하가 되어지면 그 왕권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 했어요? 다윗에게 모여든다 그랬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용사였어. 나중에는 용사가 되어져요. 정말 주님은 기름부음이 있는 자에게 사람이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름부음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생명의 기름부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름부음이 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생명이 역사되는 걸 다 사람들은 알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으세요? 하늘에. 아멘. 그 부활, 생명, 영생,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러면서 매일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고 생명을 맛보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내게 모여들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그들도 그래서 무리가 모여서 나중에는 다윗 왕이 사울은 지는 해요, 다윗은 뜨는 해가 되는 건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부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올 때 당연히 빨리빨리 쳐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분 앞에 다 맡긴 자, 이런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어디에든지 없어도 당당해요.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 주님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안 된 것 같아도 당당해요. 왜? 되게 하실 거니까. 주님을 나의 주로 내가 모시면 그분만을 정말 100% 의지하고 가면 그분이 다 하셔요. 제 기도에 짧게 기도할 때는 주님 아시죠?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아주 짧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요. 주님 다 하세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시던 주님이 모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이 열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벅차게 감동이 와서 그냥 행복해지고,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다 패키지로 들어오네. 너무 좋아. 그게 하늘의 권세가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님이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버리는 훈련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죠?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진정한 선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선이시고 그분이 주신 그 선은 바로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나는 버리기 원합니다. 나는 못 받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를 다 못 받고 버리게 하옵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주장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
당당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그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넉넉히 답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